코로나19 미국이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 질서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감염병이죠, 여러분들. 뭐전 세계는 뭐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면서 대유행, 흑사병 이후로 대유행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에 우리나라의 K-방역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죠.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움을 발견했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서구 선진국, 그리고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저렇게 형편없는 나라였다는 걸 아마 처음 아셨을 거예요. 그쵸? 아마 여러분들도 서구 선진국 하면 서구 유럽 국가, 미국 하면 세계 최고의 나라.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는 한낱 후진국과 별다름 없는 어떤 저런 방역 체계. 이게 한마디로 전 세계의 선진국이라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 독점의 나라의 이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전염병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서구 유럽,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지향하고 배우고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무엇이든지 뭐 굉장히 앞서 나간다라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야 미국이 저렇게 형편없는 나라였어? 7만 명이 죽었어. 7만 명이. 7만 명이 죽었는데도 미국이라는 나라, 야, 어떻게 저런 나라는 7만 명이 죽고도 저렇게 정치인님 뻔뻔하게 버티고 있어, 트럼프는? 유럽? 순식간에 몇만 명이 감염되고 몇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당해?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이제 유럽과 미국 거쳐서 이제 막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막 여기저기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트럼프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가장 제가 보면요, 트럼프도 미국의 엘리트 언론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죠. 미국도 언론과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엘리트주의자들이 볼 때는 트럼프는 자기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바마나 클린턴이나 이렇게 미국의 정상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미국의 어떤 금융자본과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자본들의 힘을 얻어서 적당히 정치적인 역량을 키우면서 하나하나 커나간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미국의 언론들은 이 모든 탓을 트럼프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실 이 미국의 이런 엄청난 사망자와 100만 명이 넘는 이런 코로나 확진자들은요, 단지 여러분들이 보면 트럼프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여태까지 미국에서 쌓여 있었던 1차적인 의료 문제와 그 이면에는 인종차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저는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남북전쟁을 통해서 인종차별이라는 어떤 노예제도가 해방되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미국은 엄청난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미국이 그러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말 세계 초인류 국가답지 않게 방역이 뚫리고 이런 이유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최고의 의료기술을 갖고 있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전염병에다가 미국의 국민들은 픽픽 쓰러져 갖고 7만 명이 죽고 있어요. 이게 연방제도의 한계예요. 미국은 50개주의 법이 다 다르고, 50개주의 의료체계가 다릅니다. 어느 주에서는 이 병을 만약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어느 주에 가면 어떤 의료 제도 자체가 달려. 공중 보건 체제가 다릅니다. 의료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야 1,500원만 내면 1차적으로 감기 정도야 가갖고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수 있죠. 미국은 가장 가볍게 여길 만한 병들, 즉 국민들이 1차 보건 의료 체계가 개판인 거예요. 1차 보건 의료 체계. 북유럽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돈이 되는 의료에는 미국은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어? 돈이 안 되는 방역과 국민들이 쉽게 갈수 있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이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의료 민영화의 병폐를 제대로 본 거예요. 감기 걸려갖고 1,500원 받으려고 의료 병원에서 서비스를 해주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는. 의료 민영화의 병폐는 뭐예요? 돈 되는 의료 산업에만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전염병을 알았을 때는 1차적 진료를 할수 있는 사실상 상황이 안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사실상 민간 병원이 엄청 많죠. 공공의료원의 비율은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지에서 10% 미만으로 엄청나게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공공의료가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민간 병원이거든요. 민간 병원이 더 많은데도 우리나라는 이런 방역을 할수 있냐? 민간 병원과 공공의료를 합쳐서 운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병원에게 전 국민 의료보험을 혜택을 민간병원에서도 받게 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병원은 무슨 뭐뭐 의과, 의원, 자기 이름을 걸고 있는 의원도 사실상 공공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공공의료의 비율은 낮지만 민간병원도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공공병원 같이 이용하는 거죠. 왜?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공과 민간 병원을 통합해서 운영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현재 미국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가 없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어떤 형태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4천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플 때 병원을 못 갑니다. 우리는 아프면 그냥 병원 갔다 와. 뭐 감기 걸리면 주사 한방 맞고 와.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미국은 그러지 못해요. 아픔은 그냥 메디컬 뭐 약국이나 가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약 하나 먹고 버티다가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험에 있어서도 민간이 보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돈 되지 않는 보험에 대해서 절대 지급해 주지 않아요.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진료, 1차 진료, 즉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의 흑인 비율이 13%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죽는 흑인의 비율이 34%인가 그래요. 전체 인구가 흑인은 13%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갖고 죽거나 현재 감염돼 있는 사람은 34%야. 이건 뭐죠? 건강의 불평등까지 온 거예요. 한마디로 소득의 양극화, 부의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건강의 불평등까지 이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지 않을까? 바로 인종차별 정책이에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하죠. 한마디로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아직도 견고하기 때문에 흑인들이나 인디언들이나 알래스카 원주민들이나 유색 인종에 대해서 미국이 투자하는 자체를 꺼리다 보니까 미국이 가장 기본적인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지 않는 것은 백인들 우월주의에 의해서 민간보험은 백인들이 대부분 가입이 돼 있고, 응? 이런 이민자의 나라에서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들을 위해서 절대 미국의 자본주의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자본주의는 겉으로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지만
미국 안에서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기 때문에 흑인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리에서 굉장히 배고프고 사회적 약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절대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비보험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왜 미국이 저렇게 사망률이 높을까? 바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 그리고 비보험자들. 기존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으나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피해를 봐서 병원 한번 못 가보고 죽는 미국의 환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계 속의 최인류, 초강대국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서 미국은 우리가 늘 소득의 양극화, 신자유주의 시대의 폐단을 우리가 얘기하고 자본 독점주의라는 어떤 미국의 시장주의를 선호하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인종주의와 건강 불평등도 이미 자본 독점에서 일어났고, 그런 인종주의와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하면서 끌어왔던 게 바로 미국의 어떤 의료 민영화의 확대와 민간보험의 확대와 결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이 미국이 결정적인 위기 때 결국은 가장 약한 고리를 드러낸 게 미국은 정말 유색인종의 국가지만 아직도 인종차별이 존재하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는 미국의 자본은 투자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걸 요번에 느꼈어요. 저런 나라에서, 그러나 미국은 엄청난 돈이 되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못 고치는 병은 미국 가서 수술 받아요.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서 우리나라 어떤 프로야구 선수니 무슨 그 축구 선수 굉장히 몸값이 비싼 사람들 어디 가서 수술해요? 미국 가서 수술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의료 체계도 돈이 되는 것들에만 미국은 세계 초일류 기술을 갖고 있지. 기본적인 국민들의 1차적인 어떤 진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자본 독점주의의 폐단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미국 국민들이 사망률이 높아졌고 그 이면에는 흑인이나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더 나아가서는 바로 백인 우월주의에 의해서 보편적인 복지가 행해지지고 않은 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결국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제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종말을 알기는 게 의외로 전 세계는 소득의 양극화가 시작된 게 이미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요. 1980년대부터 거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고,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을 팽개치고 금융자본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는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점차적으로 없어졌었죠. 그래서 공장은 문 닫고 어떤 금융자본이 영국에서 미국에 월가로 이동을 하면서 미국은 순간 자동차 뭐 100만 대를 수출해봐야 뭐 1억 달러를 벌지만 미국의 월가에서는 띠딕 하면 사실상 몇초 만에 엄청난 미국의 달러를 바로다리는 금융자본 중심의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일자리가 제조업은 다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 백인들이 사실상 일자리가 없다라고 아우성치면서 제2의 옛날이여를 얘기하면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의 전성기를 꿈꾸게 하는 상상만으로 미국의 백인들은 살아오다가 그 백인들의 갈증을 자극시키면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거든요. 그렇죠. 백인 하층 노동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한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아메리카 정책을 펼쳤고 중국에게 철강의 관세를 때렸던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미국이 중국에게 철강의 관세를 때리고 무역 전쟁을 펼쳤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철강의 관세를 때린다 그래갖고 미국이 철강을 다시 생산을 할 거예요. 자동차 공장을 다시 돌릴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냥 지지층들을 위해서 보여주기식 어떤 그 대선 구호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미국의 그 끝없는 추락을 중국의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미국은 끊임없이 그 사실상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패단을 남 탓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 때문에 미국이 어렵다. 어디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사실 자기네가 만들어온 전 세계의 구도거든요. 사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의 세계 경제 구도까지 다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의외의 이런 팬데믹 현상이 벌어진 코로나19에 의해서 세계화의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의 세계는 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는 국경 없는 사회, 글로벌 뭐, 어? 글로벌 뭐, 무역,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자기 나라부터 살아나야 되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보호무역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세계 최대의 부국이죠. 미국이 경제 우선 논리에 가려진 얼마나 비인간적인 사회라는 걸 우리가 두눈 똑똑히 뜨고 본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몰랐잖아요. 그쵸? 미국이 이렇게 비인간 돈 없으면 정말 병원도 못 가고 죽는 게 미국이구나. 몰랐어요. 옛날에는 뭐 아메리칸 드림 해갖고 미국 가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할수 있다. 이런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막 아메리칸 드림 하면은. 그런데 어때요? 미국은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죽는 나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을 선호했던 사람들,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친미주의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환상이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무슨 생각이에요? 야, 우리나라 진짜 살기 좋은 나라구나. 우리나라 같이 아파도 걱정 안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디에 있나.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일으켜 주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현상이에요. 돈만 많고 힘이 있다 그래갖고 그 사회가 건강하고 그 사회가 인간적인 사회가 아니었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우리나라,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여러분들 제2의 제조업 시대의 붕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가 여러분들 제조업이 붕괴되죠. 특히 선진국, 뭐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어때요? 공장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로 옮기죠. 왜?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건비가 싼 나라에 공장을 두고 거기에서 OEM으로 제작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들도 그렇고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현재 무역 구도죠. 문천지 씨발 짐 싸이 새끼야.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이 새끼야. 지금 문천지지 박천지냐? 도라이 새끼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앓고 있는 것은 고용 대란이에요. 그쵸? 고용 대란. 당연히 고용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왜 고용 대란이 일어나냐? 공장이 안 돌아가. 전 세계가 프로즌이야. 얼어붙었어. 경제가 얼어붙어서. 왜 석유값이 왜 폭락합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석유값은 폭락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왜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돌아오고 있다 생각하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했죠?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했죠. 그럼 중국 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뭐야? 전 세계의 공장이 다 몰려 있죠. 전 세계의 공장이 다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공장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게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이죠. 우리 시민의님 고마워요. 인도네시아, 베트남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터지니까 중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공장이 멈춥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건비가 싸다 그래갖고 중국에게 엄청난 공장을 지었는데 중국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중국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도가 인건비가 싸갖고 인도네시아에다가 공장을 세웠더니
통제가 안 되고 공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베트남에다서 했더니 저기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한 대기업들이 볼때 대한민국은 기술력도 갖추고 중요한 것보다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 거야. 글로벌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과 투명성을 갖춘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다가 신뢰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얻은 거는 전 세계의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그러면 어때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아주 선호할 수 있는 나라는 어때요? 저 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은 국가가 방역 체계나 비상 체계가 너무 잘돼 있다. 그리고 어떤 국가적 위기가 와도 투명한 나라다. 모든 걸 공개한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조금 인건비가 비싸도 대한민국은 투자하기 매력적인 나라다.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경제 첨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제는 세계의 각국의 유명한 브랜드들을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를 권유를 하면 전 세계의 돈이 있는 나라들은요. 중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조금 인건비 비싸도 기술력이 있고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고 투명하고 신뢰가 높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 투명성, 민주성, 거기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 공장이 멈출 일이 없는, 한마디로 기업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요, 미래의 불확실성이에요. 저는 이게 왜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냐면, 남북이 철도가 연결되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전 세계의 글로벌한 공장들이 남과 북의 합작 회사인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해주공단 엄청난 남과 북의 이제는 교류가 시작되면 전 세계의 돈은 한반도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시민의식을 물론 여러분들 발휘를 했어요. 나도 놀랐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저도 마스크를 잘안 쓰고 다니는 편이었는데 어디 가면 마스크를 안 쓰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꼭 써요, 이제. 어디. 그러니까 저 혼자 있을 때는 안 쓰지만 어디 대중적인 장소에 가면 습관처럼 저도 마스크를 써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는 아무리 돈 지랄을 하고 전 세계의 국가 브랜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본은 끊임없이 국가 브랜드는 추락했어요. 이제는 일본은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왜? 일본은 그냥 돈 많은 북한이고 일본은 전체주의 국가예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 그 패망의 어떤 그 잿더미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일본의 어떤 그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돈 많은 북한,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6.25전쟁이라는 전쟁을 딛고 정말 우리 국가가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독재화한 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1세기 리더로서 전 세계에 방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적어도 국민들을 어떤 그 이동을 차단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외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어?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냐?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는데 선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가 한 15일로 보잖아요. 오늘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 여러분들 알다시피 15일이 오늘이 아니라 이제 15일이 지났는데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0명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선거 때 4천, 그 60, 몇 천만 명이 투표를 했죠? 사전투표까지 해갖고 거의 한 4천만 명 가까이 투표를 했는데 4천만 명이 전부 발열 체크를 하고 4천만 명이 투표를 했지만 15일 이후에 전혀 확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 어디에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투명성, 민주성, 거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믿는 신뢰성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이제 뭐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신뢰도를 갖고 있고,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4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에 어떤, 그리고 굉장히 올인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만,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투자하고 싶은 나라, 전 세계의 공장이 모여들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세요. 적어도 외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돌리면 저기서 멈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저런 저 인건비 갖고 돌릴 수 있는, 코로나 이후는 언제 또 2차 유행이 할지, 아직 백신이 없으니까, 언제 또 대2차 전 세계 유행이 될지 모르니까, 적어도 전 세계의 자본들은 굉장히 우리나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막 미국은 뭐40% 마이너스 될 것이다, 별의별 보고서가 나오는데도 OECD 국가 안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가장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야.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국가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것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요, 역사에 남으실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불과 집권 3년 만에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통화 한번 하기 위해서 100여 국의 정상들이 전화를 하고, 3년 만에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를 미국을 추월하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다 세계 패권의 중심, 국제 질서의 재편화. 저는 이제 각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를 할 거예요. 이제는 세계가 고립주의가 될 거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의 한계가 올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살 수는 없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만 잘살 수는 없어요. 우리만 방역 잘하고 우리나라만 잘 산다 그랬고, 우리가 자급자족은 할수 없죠. 다른 나라가 막 팬데믹 대유행이 2차적으로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만 잘 썼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나라는요,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추세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큰 정부를 지향할 것이다. 그렇죠? 여태까지 작은, 이명 박근혜 정부 같이 작은 정부, 모든 것은 시장의 논리에 맡긴다. 시장의 논리에 맡겼더니 민간 의료는 붕괴되고, 그렇죠? 의료보험 체계는 민간으로 넘어가서 돈 없으면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바로 미국이 돼버리고, 이제는 공공의 영역의 확대, 이제는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의 책무가 된 거예요. 국가가 인간, 사람이 살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되는 저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전국민 고용보험, 그 다음에 전국민 기본소득은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정부, 여태까지 무슨 정부가 많은 권력을 잡기만 하면 늘 빨갱이 타령하는 새끼들이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고 한다, 난리를 쳤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공 영역의 확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본주의 시대의 모든 부분을 민영화시키고 민간화시키려고 했던 이 자본 독점 시대의 종말과 함께, 이제는 비인간적인 자본 시대의 독점의 결말은 코로나에 의해서 종말됐고, 이제는 인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슬로건은 결국은 국가가 개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점점점 이 소득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국민의 건강마저도 이제는 소득에 따라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돈 없어서 진료받지, 진료 못 받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볼 때는, 야, 저 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그냥
왜 미국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 검사만 받는데 4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없는 사람은 열이 나고 뭐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왜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저 나라는 안 아픈 사람들까지 검사를 해.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국가 돈으로 다 해. 저게 말이 돼? 어?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저 나라는 어때? 아프면 국가가 전부 치료해주고, 격리시켜주고, 자기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큰 정부를 지향할 테고, 이제는 이 자본 독점 시대의 종말과 동시에 이제 국가의 공공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도 이제는 자본의 논리를 더 이상 강조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뉴라이트들이나 아니면 이명박근혜 추종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된다. 국가가 너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끝났습니다. 왜? 건강마저도 국민들에게 불평등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의 신뢰도,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기술력과 신뢰도가 합친 우리나라는요, 제2의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저는 노력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내가 미국에 엄청난 글로벌 회사를 갖고 있어도, 야, 중국은 이제 불안해서 저기 공장 철수하자. 좀 안전한, 좀 비싸더라도, 대한민국에 가갖고 기술력도 좋고, 저기는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으니까, 전 세계의 공장이 우리나라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지자체장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들 그냥 전화 통화하는 거 아니에요. 문프, 도와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나라에 이거, 투자를 좀 해주시거나 공장으로 옮기시는 거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금 공장이고 나발이고 모든 거다 들어줄게. 키트만 보내줘요, 키트. 진짜 그래요. 뭐든지 말만 하세요. 키트만 보내주세요. 진단 키트 보내주시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인들은 딴 나라들이 다 입국시켜. 응? 우리나라 경제인들은 딴 나라가들이 다 입국시켜. 다른 노대를 아무도 못해요. 농담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요, 100여국 정상들과 통화할 때, 그 사람들이 진단 키트만 딱 얘기할 것 같아요? 앞으로 경제 협력도 해 나아가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경제 협력도 약속을 하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경제 협력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의료 체계도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만큼은 절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제2의 부흥시대가 오면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는 늘 고정관념이 있었죠. 이제는 내수로도 버틸 수 있는 진짜 국가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해외에서 어떤 충격들이 오더라도 내수만 탄탄하다 그러면 자국 내수로서 해외의 충격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조업, 우리가 아무리 뭐 선진국으로 들어갔다 그래갖고 제조업을 자꾸 해외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고용률을 유지시키고 하려면 제2의 제조업 시대가 돌아와야 된다. 4차 산업은 4차 산업대로 제조업과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공장들이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 코로나19의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의 변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위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도약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